씨는 좀이 얘기 진짜 너무 미안한데 변태 같아. 그리고 그런 얘기는 여자친구 붙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요즘에 나오는 그 유명한 분 있잖아, 과추영인가 하는 분. 그분한테 전화해. 그 병원을 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4주 불러볼까요? 한 번 더 넣을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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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어수선하다. 궁합을 보러 왔다고요? 네. 한 번 더 넣으시라고 해가지고. 아, 그 궁합 보러 온 것도 다 보이시는구나 생각했지. 근데 지금 이 사주로 보면 궁합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재회를 나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재회. 헤어진 거 아니에요? 헤어진 게 아니라고? 여자친구는 마음이 다 돌아가 있는데? 본인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아니에요. 없어요. 씨가 뭔가 많이 조금 생각을 못 짚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자친구 마음을 지금 몰라서 내 앞에 온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받아들일까?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그렇죠. 한숨 나오죠. 시작하세요. 지금 만난 지가 한 1년 약간 못되게 만났거든요. 네. 근데 진짜 너무 이쁘고 동안이고 제가 좋아하는 제 이상형에 가까운 친구죠. 근데 저는 그냥 이 친구 이렇게 만나오면서 싫어하는 걸 거의 다 했었어요. 술 먹는 거 좀 저기 한다 그러면은 술도 잘 마시고 그냥 어디 데이트하자 그러면은 저 진짜 혼신을 다해서 저는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 씨를 보면 씨가 이해가 안 돼. 미안한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씨가 씨 보고 저 새끼 또라이야 이렇게 얘기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시키면 다 해주고 본인 만나줘 하면 저는 다 만나고. 근데 뭐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민 씨가 만나는 거에 있어서 여자친구가 해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 그래서 그게 여자친구가 다 만족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고 오산이에요. 뭐, 넘지 말아야 될 수위를 자꾸 넘잖아. 정민 씨가 왜 그래? 선생님 아까 저는 좀 놀랬거든요. 아니 헤어진 건 아닌데 지금 제 연락도 안 받고. 지금 보여주는 건 재회예요. 재회. 본인이 원하는 건 궁합이 아니라 재회지.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나하고 연락하게 해주세요. 그건 본인 마음이고. 자부심이 강해요. 직업 좋지, 예쁘지, 어디 빠질 데가 아무것도 없어. 네, 간호사거든요. 맨 처음에는 비뇨기과, 비뇨기과인가, 음방학과인가 하여튼 그 간호사님과 만났을 때, 물론 님을 보고 만났지만, 그래도 너무 자기의 자부심을 가지고 너무 좋고, 의사는 아니더라도 간호사지만 너무 자부심을 갖고 있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원래 더 위축이 됐었어요. 비뇨기과 간호사다 보니까, 남자도 그 좀, 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위축이 돼가지고 아니 너 남의 거 좀 봤을 거 아니야. 남의 거 나 그럼 내 거 그냥 한 평균 이상 되지 않냐?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수했나? 진짜 재밌네. 저는 솔직히 제가 그 뒤에 왜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과했어요. 그냥 미안하다 그런 말 해서. 솔직히 전 지금도 왜 제가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성형외과 같은 데서 상담원 있듯이 뭐 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괜히 뭐 그런 거에 짜증을 내길래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런 말 해서 미안해. 저를 용서해주고 이제 다시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근데 왜 그날 이렇게 꿍한 거야 내 질문에. 아니 혹시 내가 뭐 좀 작아서 자고 좀 피한 거야? 그러더니 그 뒤로는 아예 그냥 뭐 제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막 아 작다고 생각이 들면 저 자기네 병원 가서 내가 그거 좀 상담 좀 받아볼까? 그거 사이즈 그거 키우는 거? 난리를 피더니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엄마야 그리고 지금까지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진짜 너무 사랑하거든요. 엄마 어떡하니. 씨는 좀 이 얘기 진짜 너무 미안한데 변태 같아.
그리고 그런 얘기는 여자친구 붙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요즘에 나오는 그 유명한 분 있잖아. 과추형인가 하는 분. 그분한테 전화해. 그 병원을 가. 여자친구를 붙들고 왜 얘기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유명한데. 유명한 데야? 유명한 데 있다가. 어머야. 네. 그럼 저 그냥 유명한 데니까 손님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거든요. 거기 갔다가 아니 뭐 니네 방송 가다가 상담 좀 받아볼까? 아니 그게 그렇게까지 막 열을 내고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궁합은 고사하고 재회도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회가 되니 많이도 나와. 재회는 내가 시켜줄 수 있어. 재회는 만들어줄 수 있어. 본인이 바뀌지 않고 본인이 뭐를 잘못했는지를 판단을 하지 못하고 캐치를 못하면 답 없어요. 말 그대로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엎었잖아. 왜 오버랩을 시켜서 얘기를 하냐고. 너는 이 사람 저 사람도 보고 다 봤잖아.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넌 평가를 해줄 수 있잖아. 이걸 왜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냐고. 그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거기서 끝인 거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 저기 했을 때 제가 원래 더 졸아서 들어갔었거든요. 엄마야. 친구가 그냥 그래도 만족한 얼굴이길래 저는 한번 저도 자부심을 갖고 싶어서 너 남자 많이 봤는데 나는 그 평균 이상이 있지 않냐? 너 그거 물어본 건데 그걸 제가 평균치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잡고 싶긴 하고. 정민 씨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잖아. 계속 세우면서 그거 물은 거 자체가 잘못했다고. 본인이 산부인과에서 일을 해. 어? 예를 들면 간호사야. 입장만 바꿔놓으면 답 나오는 건데 왜? 뭐 여자는 뭐 그걸 뭐 반대적으로 이해할 게 없잖아. 왜? 여자도 수술할 수 있는 게 있어. 왜 없겠어? 아니 뭐 그게 뭐 남자처럼 형이 튀기는 것도 아니고 참. 그러니까 정민 씨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를 기쁘게 해주고 더 좋게 해주고 너무 앞서갔다고. 너무 사랑하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뒤돌아볼 줄도 알아야 돼. 그 말을 한 게 잘못된 거라고. 여자친구는 이미 좋아서 거기까지 갔고 그렇게 자신이 없나? 본인? 아니 역으로 저는 하도 많이 봤으니까 확인하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거기서 자꾸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나쁜 소리 듣는 거야. 해주면 돼요. 아, 그 크고 작고의가 기준이 뭔데? 여자친구의 말이잖아. 근데 그걸 자꾸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정말 사랑한 사람을 지금처럼 잃게 된다고. 역시 되게 재밌는 사람이네. 이건 욕이에요. 좋게 얘기하는 거지. 그 유명한 선생님을 그냥 직접 찾아가면 되지. 전문의한테 상의하세요. 근데 여자친구는 돌아선 건 맞지만 재회를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바뀌기만 하면. 그럼 제 여자친구가 막 짜증을 많이 내는 뭐 사주를 타고난 그런 건 아니죠? 사주 자체가 짜증을 내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 되게 예쁜 사람이에요. 이분이 짜증낼 만했네. 재회가 가능할까요? 재회는 가능해요. 재회는 참 사람 마음을 돌리기도 하고 마주보기도 하고 그런 어른들의 원력이 분명히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마음이에요. 본인의 마음이 어른들의 재회 원력이랑 맞닥뜨려야 여자친구가 다시 본인 앞으로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뭐 선생님 시험 보러 온 건 아닌데 해줄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고요. 제가 원하니까. 근데 제가 지금 아직 잘못했는지 어떤 그거에 대한 게 선생님 말씀 듣고 좀 이해는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막 크게 와닿지 못하니까. 근데 재회는 하고 싶고 제가 입장에서는 성격 다워요. 지금 본인이 인지를 못한다는 건 여자친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속궁합은 둘이 맞아 있다고. 근데 왜 그거를 체크를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냐고. 저희가 그런 궁합은 좋아. 근데 정민 씨가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고. 촉새처럼. 정민 씨가 중요한 거는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우러나온 사과를 안 했다고 해. 왜 그래? 재회 가능해요. 재회 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내가 얘기를 나온 때는 이유가 있겠지. 본인이 각성하고 본인이 바뀌지 않고 본인이 진심으로 본인을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재회는 어렵죠. 계속 화가 나고 있거든요.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저는 문자로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친구는 뭐 그 카톡 일시비라고 그러잖아요. 숫자는 지워지는데 뭐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치는 거죠. 지금 미쳐죽는 거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궁합은 나쁘지 않잖아.
만날 수 있고 재회가 가능하다니까 얘기를 해주지만 상대방이 느꼈을 때 진심 어린 사과, 그 상대방한테 뭘 기분 나쁘게 하고 무례하게 했는지를 본인이 알지 못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사과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바뀔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때 다시 오세요. 그럼 제가 재회 시켜드릴게요. 본인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래. 아우 진짜. 민 씨 다른 거 없어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뒤돌아보는 게 기본이에요. 너무 무례했지. 너무 막말했어. 막말이라는 건 꼭 욕을 해서 막말이 아니에요. 내가 여자친구가 돼보는 거지. 입장을 바꾸면 조금 보이지 않던 게 보이거든. 재회를 할 수 있는 내담자로 오시면 좋겠네요. 더 궁금하신가요? 정말 가능한 거죠? 응! 재회 가능해요. 여자친구 4주를 봤었을 땐 지금 음력으로 3월이잖아요? 4월 접어들면 문이 열리는 계기가 있어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어거지로 뭔가를 깨우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여자친구랑 재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정인 씨 인생에서도 분명히 가장 필요하고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돼요. 아까 몸무게가 제가 지금 거의 90kg 나가다가요. 1-2주 만에 제가 지금 거의 한 10kg가 빠질 것 같아요. 잘 탔어요. 없는 게 진짜 귀엽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귀여우세요? 내가 아는 욕이 그거밖에 없거든. 어머 어떡하니 진짜. 재회는 가능해요. 빨리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반가웠어요.